예,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또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, 그리고 또 그래서 재료를 보내서 학생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원격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지루함 없이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어린이들하고는 언제나 즐거운 공유의 시간이고, 저 역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고 그랬었는데,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남의 기회가 점점 적어졌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능하다면 다음번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어린이들과 만나서 손으로 직접 이제 이런 재료들 같이 만지면서 또 소리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온라인보다는 이제 한 공간에서 같이 이제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야외이더라도 이제 함께 직접 이제 대면하면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워크숍을 한번 나중에 기획하고 싶습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권병준이라고 하고, 일단, 이 전시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? 건우한테 한 번만 물어볼게요. 건우는 전시 보고 어땠어요? 어떤 점이 좋았어요? 소리 들은 게 좋았어요? 우리 지금 부산에서 어떤 전시가 되고 있는지 영상을 조금 보면서,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설명도 조금 해주고 그럴게요. 영상을 같이 좀 볼게요. 여기에 의자가 있죠? 가운데. 보여요? 네. 이 의자 안에다가 진동소자를 넣어놨어요. 이제 진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진동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동소자를 안에다가 집어넣은 의자를 갖다 놨어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헤드폰과 함께 소리를 찾아보아요. 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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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노래일까요? 여기 숨어있는 소리 보물들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장가와 동요랍니다. 다른 나라에서 불리는 노래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볼까요? 이 헤드폰이 뭔지 한번 좀 보여줄까? 이 헤드폰에는 그런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가면 특정한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소리들을 공간 안에 많이 이렇게 뿌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헤드폰을 쓰고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소리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다니면서 듣는 게이 작품의 주제예요. 여러분들 이제 다 쉬었죠? 오늘은 두 가지 악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두 가지 악기. 이 펜으로, 여기를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가위로 좀 잘라 볼게요. 동그랗게. 선생님은 이렇게 오렸어요. 이 스프링을 여기다가 조금만 끼워 넣을게요. 조금만. 요런 식으로. 요렇게 한 다음에, 이 끝에다가, 글루를 이렇게 조금씩 바르면서 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글루가 다 굳어서 얘가 이제 여기에 고정이 됐어. 빠지지가 않아. 잘 했어요. 이렇게 덮은 다음에 글루를 녹여가면서 조금씩 얘를 붙여나가는 거예요. 잘 붙여봐. 빈틈없이 이렇게 보여줄게. 이런 식으로. 일어서서 한번 해봐. 오. 오, 박수, 박수. 우리 이거 가지고 깔때기 피리를 만들 거야. 이렇게 자르는 거야.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자른 거를 이런 식으로 씌울 거야. 그 다음에 우리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이걸 테이프로 붙일 거야. 이렇게 붙였어. 다들 붙였지? 어떻게 하면 소리 낼수 있을까, 이걸로? 선생님 하는 거 봐봐.
잘하네. 이제 이쯤에서 마치려고 해요. 그럼 우리 다 같이 소리 내면서 이제 이거 흔들면서 다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 안녕. 수고했어요.